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4명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상태라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중고등학교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가족 등 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 8명과 가족 등 지인 6명이 양성으로 나타나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측은 전면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확진자가 많은 2학년은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학교의 집단 감염 사례이며 금년 하반기 처음 발생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중학교 관련 N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만 12세 미만과 청소년 학령기 연령대의 접종률이 아직 낮아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1.1%와 46.6%로 도내 전체 접종률 79.8%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 시점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전 집중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또 1~2일간 전체 학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청주의 대기업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등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